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진짜 오랜만에 뿌링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뿌링클을 언제 먹었나 보니까 치킨은 1년 전에 먹어본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먹어볼 때가 됐지 해서 오늘 뿌링클 제대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링클을 시킬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뿌링 치즈볼 그리고 뿌링 핫도그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신메뉴로 꽈배기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 안에 이제 단팥이 들어있는 게 있고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저는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듬뿍듬뿍 찍어 먹을 뿌링 소스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짠! 제가 오랜만에 먹는 뿌링클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먹는 첫 끼입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크림치즈 먼저. 맛있는데 이거 두 개에 5,000원이거든요? 사실 가격만 보면 이거 하나에 2,500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이거 반죽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살짝 이렇게 크리스피한 느낌도 있고 그 안에 크림치즈도 밸런스가 좋게 맛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뿌링 버전 나오는 거 아니야? 뿌링 핫도그는 진짜 쫄깃한 식감이랑 안에 소세지가 되게 고급진 맛은 아닌데 톡톡 터지는 식감이라서 야, 그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보통 우리가 치킨 시켜 먹을 때는 콤보도 많이 시켜 먹고 순살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저는 뿌링클은 약간 뼈가 근본인 것 같아요.
촉촉한 닭가슴살을 뿌링 소스에 듬뿍 찍어 먹는 그거를 한 입씩은 꼭 먹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이게 옛날에는 18,000원에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요즘 신메뉴들이 다 막 21,000원, 24,000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약간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뭐 거의 정신없이 먹은 것 같네. 와, 지금 만족감 최대치.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